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1,35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한국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튀르키예가 한국에서 온 구호식품을 거절했다는데요.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한 이재민들이 거절한 구호식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튀르키예 구호활동가들은 트럭 한가득 실려온 구호식품을 보고 탄식을 내뱉습니다. 또 한국에서 보냈나 보네. 양도 점점 늘어나는데 고맙긴 한데 어쩌나? 어쩌긴 외국인 이재민한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진 창고로 보내야지. 창고 자리도 부족한데. 트럭에 가득 담긴 구호식품은 바로 스팸입니다. 스팸은 그냥도 먹고 부쳐도 먹고 찌개에도 넣어먹는 한국인들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식품이죠.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 가능한 데다 맛까지 좋으니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구호식품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을 믿고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금기되는 음식을 하람푸드라고 합니다. 반대로 허용되는 음식은 할랄푸드이죠. 대표적인 금기 음식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뿐 아니라 돼지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모든 것이 금기입니다. 초코파이 역시 돼지 껍데기에서 추출한 젤라틴 성분이 들어있어 안 되고 대부분의 젤리도 금기됩니다. 심지어 돼지고기가 닿은 조리기구로 만든 음식도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확고한 튀르키예인들에게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 한국에서 밀려오는 스팸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결국 튀르키예 대사관은 더 이상 개인적으로 보내는 식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선한 의도는 좋으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행은 나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튀르키예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분유와 물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추위와 배고픔 목마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이유식, 우유, 물이 절실하고 추운 날씨 속에 담요, 매트릭스, 침낭, 따뜻한 우류 등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팸 안 받는다고 맘상하신 분들 계실까요? 희생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